브랜치가 뿌리예요, 가지예요? 뿌리인가? 응? 가지인가? 뭐가? 브랜치? 뭐야? 브랜치? 나뭇가지. 어, 맞아. 어, 이거 웬일이야? 저 정도로 알죠. 사통하네. 네. 확인해볼 일단. All the branches science, such as life science, botany, geology, psychology, physics, chemistry, architecture, geology, etc. etc. 근데 이거 굳이 볼 게 없어. 이게 되게 지금 긴 질문 같잖아. 그냥 한마디 such as가 life고, life science는 뭐 생활과학이고, 그 다음에 botany가 어렵다. 아이고, 다 안 살아. 이게 뭐예요? 딴 건 알겠는데. 절대 모를걸? 뭐예요? 이거 혹시 안 살아있어, botany? 원예학이야, 원예학. 원예학이. 원예학이 뭐냐면 그런 거, 정물, 그 정원에 있는 그런 식물들. 어. 원예. 그다음에 줄로지 하면 알겠지, 줄로지니까 동물학. 그다음에 피지사이언스니까 뭐 신체 그 사회학이고, 피직스 물리학, 체미스 화학, 농업, 지어도 지리학 이런 거야. 이런 건데 이런 것의 모든 과학에는 이런 식이야 그냥 간단하지. 굳이 여기를 해석할 필요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학과 같은 과학의 모든 나뭇가지들, 파상된 것들은 이거야. 그 uncorrelated and interrelated each others. correlated, interrelated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면 되겠다. correlated 상호 연결, interrelated 내부 연결, 그치? 상호 연결. 그렇다면 됐네. 주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치? 연관이 어, 주제 굉장히 연관되네. 모든 과학은 뭐에 있다? 연관. 어, 상호 연결돼 있다. 모든 과학은 연관성이 있다. 정도 좀 정리 좀 깔끔하시겠지? 근데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접속성 문제야. A가 딱 있는데 B가 딱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A번에 지금 딱 보면 We are studying geology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면 뭐 이거 끝난 거 아니 벌써 이제? 딱 맨 처음에 위에서 뭐 했어? 모든 과학은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뭘 하고 있다면? 어, 지리하고 공부하고 있다. 뭐, 뻔하지 않겠냐? A는 당연히 뭐였어? 어, 주장에 관한 어떤 예시? 그지, 그지? 그니까, 당신이 뭐 했다면? 지리하고 배우고 있는데, on the rocks on mineral earth. 이것도 그냥 그런 거지. 그니까, 지구였던 미네랄이든가, 아니면 돌에 관한 거에 그런 지리학적인 그런 수업을 어떤 공부하고 있다면, 그치? Then, 그럴 때는 we must be studying chemical composition structure properly of these rocks and minerals. 됐네. 여기 있다면 이거는 이게 나와. chemical composition structure, 그 다음에 properties, those rocks and minerals. 이 property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되는 단어 아니고. 이거 필수 단어 뭐 잘 나오는 거니까. 이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성. 특성, 특성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돌들과 이러한 미네랄, 무기질들의 특성이라든가, 그치? 아니면, 어떤 거야? 화학적인 컴포지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스트럭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터딩, 그냥 뭐야? 반드시 we must be ing 공부를 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이거 했었단 말이야? 뭐 괜찮네 이제. 지금 이쪽 알겠지? 당신이 지질학을 수업한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그치? 그럼 뭐였어? 화학적인 성분과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지질학에 관한 것이니까 뭐 화학적 성분까지 이해하자면 훨씬 더 좀 괜찮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비슷하게도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뭐 다른 의식에서 하면 뭐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겠지. 비슷하게도 industry architectures, 아그리컬처, 농업, 농업인데 당시 농업에 관한 스터디 안에서도, 그치? 뭐 그런 뻔하지 않겠어? 농업에서도 당연히 어떤 다른 과학이 포함된다 이런 거 아니지, 그냥? The knowledge of rocks and chemicals, 뭐지? 돌들과 화학물질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있단 말, BPP 포함하는 거 되는 거야. 아, 포함돼 진댔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The study of rocks and soil, study of rocks and soil, 이렇게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였었던 토양의 어떤 study라고 하는 것은, 그치? helps in choosing different type of soils for different crops. 뭐 괜찮지? 전형적으로 A of B 답이 뭐였어? 전명 이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다른 어떤 곡식에서의 토양의 어떤 다른 뭐였어? 타입들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쉽게 보니까 지질학과 수업, 지질학 수업과 농업을 비슷하게 둘 다 뭐가 나왔지? 어떤 거를 공부하면 더 좋다? 다른 거. 화학 나왔죠, 화학.
공통인 거 파악, 그렇지. 파악 연결됐잖아. 그냥 그 정도 느낌 보면 되겠지. 어려운 일은 아니고. 여기가 그러기. 어제 갑자기 비가 오더라. 아, 안 갔어. 이제 일찍 잘 갔어. 어제 비 왔어. 니 가고. 금요일 저녁은 좀 잠을 좀 잘 자드는 게 좋지. 근데 주말 식당은. 나 금요일 밤하고 일요일 밤은 푹 잤던 것 같아. 뭔가 이게 끊기잖아. 주중하고 주중에서 주말 넘어가는 게 금요일이고. 근데 주말에서 주중 넘어가는 게 일요일 저녁이니까. 체력 보충. 고고고 갑시다, 짠. 아! 진짜. 뭐야? 엄청 놀랐네. 고고. 가자. Knowledge of chemistry help us in determining different types of minerals. 오케이. 딱 보니까 뻔하지. A, B란 말할게. 화학에 관한 지식이 help us. 또 똑같아. 그치. 우리를 더하는데 뭘 돕냐면 determine, 쓱. 그치. 자, minerals니까 거름에 또 다른 형태를 determining,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치? 어, 그렇대. 잠깐만. It is always worthwhile to deal with different franchises in a unified manner for benefit studies. 이거 정도는 너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이니까 그냥 한번 흠만 해석 한번 해봐. 점검 한번 차원에서 해봐. It is always worthwhile. worthwhile은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고. To deal with different French science in unified manners for the benefit of students. 왜 피곤하지? 네. 피곤하지? 안 피곤해? 진짜? 피곤할 텐데. 고3들이 이제 이때쯤에 좀 스트레스가 좀 다가올 시점이지? 어디인가에 포커스를 진짜 모를 수도 있고, 공부를. 4월 7일이, 아, 4월 10일이 그거잖아, 그지? 모의고사인데? 좀 있으면 중요한 모의고사니까. 이럴 때, 요즘에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의 초점이에요? 아니면 중간고사 초점이야? 포인트는 정답은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금 했을 때는 중간고사가 이제 시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는 알겠지만 단기간에 일주일 공부한다고 오르면 아 정말 좋지. 중간고사 다음날이 그거 아니야? 응? 어떻게 다음날 모의고사 보지 않아? 아 아니야. 이번에 일정 좋긴 안 돼. 어? 봐봐. 확인해보자. 어차피 이쪽만 봤지? 아, 이쪽만이니까, it is always worthwhile. 중에 가치가 있대. 딱 보니까 뒤에, 봐봐. for 전치사 있지? in 전치사 있지? 또 of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단계 올라가는 거잖아.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의 뭐를 위해서? 이점을 위해서지? 뭐를 일단? 어떤 통합된 어떤 매너야, 지? 방식에서, 지? 과학의 다른 브랜치, 여기서 브랜치가 뭐였지? 나뭇가지인데 다른 학문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른 학문들을 뭐 하는 것이 deal with? 처리하고 다루는 것이 되게 가치가 있다. 즉 한마디로 보자면 학생들이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학의 나뭇가지들, 즉 여러 가지의 다른 뭐였어? 학문들을 뭐 하는 것? 스터디하는 것이 뭐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효과적인 과학학습법은 당연히 거다. 여러 가지 과학을, 지식을 뭐하라? 켜라. 그치? 그러니까 다른 과학분의 이해를 포함한 통합적인 과학 교육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치? Bring out. Correlation one French science with another French. Make science education more meaningful and efficient. 뭐 업원당이 좋으면 이런 것들은 좀 본적 나쁘지 않겠다. More meaningful and effective.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라 여기 왜 more meaningful이고 왜 more effective라는 형용사 같지? 네? 여기 왜 more meaningful이고 왜 more effective라는 형용사 본 거야? 뭘이 아닌데? More meaningful and more effective. 더 아까 왜 형용사 결론 왜 형용사 아니냐고 왜 형용사 알고 형용사가 나와 왜 형용사 아니냐고 왜냐고요? 어 어 저 아 메이크 때문에 있다 어 메이크 때문에 맞아 기본기 무너지면 그냥 끝이야 네. 가끔씩 어퍼컷이나 그런 거 자리 테스트 공부해놔야 돼 기본기 없이 뭐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런 게 있어 좀 공부하다 보면 대충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기본기가 무너지는 순간 다시 원점 오더라고 기본기 없으면 영어는 끝이야 science education이야 목적어 나왔지 그 다음에 자연 오형식이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호 나오는 게 보호 맞지 보호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에서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네 과학의 교육을 좀 더 meaningful 승리니 의미 있고 과학의 물단 교육을 좀 더 effective 하기 위해서는 그치? another branch야 another branch 또 다른 어떤 나뭇가지 또 다른 학문에 관해서 과학의 어떤 한 가지의 다른 학설, 학문들의 correlation, 연관관계를 bring about, 가져오는 것이 됐지? 그럼 여기는 다 했을 때 차이 뭔데? 예시, 주장 예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전형적인 그런 문장이죠 그냥 5번 괜찮겠다 그래 5번? 5번 그리고 주제는 science에서 과학은 과학의 각각의 파트의 sum, 합이다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정리해놔